자, 안녕하십니까. 타령 김영수입니다. 코치 정은주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주짓수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우리가 흔히 아나콘다 초크라고 하거든요. 네, 아나콘다 초크 한번 당해보세요, 일단. 네. 아, 뭔지 모르겠네. 무릎 꿇으세요, 무릎. 네. 안목 자세. 안목 자세에서 이 레슬링이랑 약간 엄청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해도 되려나? 네. 이렇게 아나콘다 그립을 잡고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초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아나콘다 초크. 탭친 거야, 때린 거야. 오케이. 탭이죠? 자, 이게 아나콘다 초크인데, 이 기술을 알면 아나콘다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뭘 것 같아요, 코치님? 레슬링 기술이. 모르겠어요? 네. 다시 상황 봐봐. 이렇게 들어왔잖아. 레슬링에서 어떻게 해? 다운.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아니지. 이거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렇지. 아, 이렇게. 이제 편집할 뻔 했잖아. 그, 고비라고 합니다, 고비. 그죠? 고비가, 우리가 이 용어 자체가 좀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미국에서는 스프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 레슬링에서는 스위치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 고비라고 하는데 고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Go behind. 뒤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고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용어가 약간 일본, 막, 뭐, 미국, 막 이런 데 섞여서 넘어오다 보니까, 고비! 막, 옛날 우리 코치님들 맨날 그러셨잖아요. Go behind여서 고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요거 동작을 하면은, 이 동작을 하면은 그 아나콘다 초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고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코치?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 고비 쓸게요. 이 동작에서. 네. 그렇죠. 이 팔, 상대방이 이 목 쪽으로 들어온 팔 있죠. 레슬링 선수들은 이 팔을 깊게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면 고비를 당하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고비를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자, 돌아서 한번 돌아서. 이 팔이 깊게 들어오면 상대방이 내 팔을 잡고, 네, 이렇게 뒤로, 고 비하인드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들 자체에서는 레슬링 할 때는 이 팔을 깊게 집어넣지 않아요. 보통 턱을 잡죠. 네. 근데 아나콘다를 쓰려면 이 팔이 깊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팔이 깊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콘다 그립을 잡는 순간 이 고비 동작을 쓰면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고 상대방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동작인 거죠. 고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상대방이 내 이 목 있는 쪽으로 손이 깊게 들어왔다. 아, 잠깐만, 산소 잡아봐. 목 아파. 자, 깊게 산소. 잡지 마, 그냥. 자, 깊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 앞손으로, 상대방이랑 같은 손으로 상대방 그 팔꿈치를 이렇게 당겨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일단, 왼쪽 다리를 살려줄게요. 이렇게. 네, 왼쪽 다리를 살려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상대방한테 좀 매달려줘야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손을 바꿔서 잡아요. 내 왼손 위로 잡는 거예요. 목 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다리를 바꿔서 이렇게, 네, 뒤로 돌아가서 잡아주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통 다 제자리에서 하세요. 제자리에서 해서 상대방이 잘, 이 그립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약간 끄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상대방 배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쭉 깔리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약간 빠지면서 돌아가주면, 고비는 상대방을 뒤로 돌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한번 해주세요. 코치님 사용하는 거 한번 보시면. 있어.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놔. 탭. 요 동작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아나콘다 초크는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뭐 힘이 열나 센 사람이면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보통 주짓수 했을 때 네, 이 아나콘다 초크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워낙도 내가 또 이게 두껍잖아. 안 잡혀요. 두꺼워가지고 저 트라이앵글도 잘 안 잡히고.
근데 뭐 이 기술 때문에 안 잡힌 거지 제가 두꺼워서 안 잡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만약에 레슬러들이랑 딱 했다라고 레슬러들이랑 주짓수를 했을 때 아나콘다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백을 잡히기 때문에. 네. 레슬링에서 오른 이 목 잡은 손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부러 깊게 넣는 경우는 없는데 이 상대방이 땡겼을 때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이 손을 깊게 집어넣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레슬링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주짓수나 뭐 녹이나 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아나콘다 초크를 시도한다 라고 하면 그때 이 기술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술 보고 탭 안 당하고 빠져나가면 다시 이제 오셔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네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